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재즈 레슨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스윙 리듬인데 브러쉬. 네, 브러쉬로 스윙을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해보면 됩니다. 네, 이 브러쉬는 어떻게 보면은 재즈 드러밍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브러쉬로 연주한다. 그럼 대부분은 이제 재즈 드러머들이 이제 재즈 곡을 연주할 때 사부작 사부작, 특히 이제 재즈 발라드 같은 거 연주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제 곡의 인트로나 앞부분에 좀 잔잔하게 뭔가가 흘러갈 때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면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이제 스틱으로 바꿔잡고 연주를 이제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보컬들이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할때 그때도 뒤에서 이제 뒤에 드럼 소리가 크면은 재즈한 맛이 좀안날 수도 있고요. 또 브러쉬가 주는 어떤 사운드의 어떤 감성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들었을 때 기대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감성적인 어떤 사운드? 뭐 그런 것도 연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팝 드러머들도 브러쉬를 쓰겠죠? 저 잘은 몰라요. 근데 아마 가요나 뭐 이런 락 드럼을 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낮지 않을까. 특별히 어떤 곡을, 무슨 곡을 연주해야 된다, 이렇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이제 스틱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재즈 드러머에게는 거의 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즈 레슨이니까, 그 더군다나 스윙이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한번, 예, 기본 리듬. 기본 스윙 브러쉬 리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윙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브러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브랜드가 많잖아요. 뭐 무슨 브랜드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 손에 맞는 스틱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뭐 7A, 7B, 뭐 5A, 5B 뭐 이런 더 두꺼운 것도 있죠. 그런 종류도 있는데, 또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마다 이제 자기가 탁 손에 쥐었을 때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자기 몸에 이제 무게 배분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 스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스틱. 그래서 샵에 가면은 뭐 빅펄스에 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얘기를 해서 그냥 그걸 사는 거죠. 자기 손에 맞으니까요. 저는 이제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재즈 드럼을 많이 치니까요, 그렇게 이제 무거운 걸 선호하진 않고요. 이 숄더 위에 이팁 부분도 뭐 이렇게 약간 두껍고 큰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조금 더 콤팩트하고 포인트가 탁 드러나는 그런 터치를 전 선호하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가면은 이제 뭐 빅펄스에 뭐 그냥 빅펄스라고 얘기도 안 하죠. 거기 샵, 타악기 샵이나 이제 스틱샵 가면은 다 드럼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나 다 종류를 다 아시니까 그냥 피터스킨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위치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죠. 예, 브러쉬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종류도 많고, 또이 브러쉬 와이어의 이 장력이라 그러나요? 이 탄성과 어떤 버티는 이 힘, 굵기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역시 저는 조금 소프트하고 약간 낭창낭창한 거를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막 헤비하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것도 사람의 뭐 손가락의 길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뭐다 그런 것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딱 잡았을 때 얘도요, 느낌이 좋은 게 있어요. 예, 해보시면.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약간 처음에 이렇게 아 이거 계속 열어놓은 채 하도 오래 내비뒀더니 네. 네, 아무튼 이게 쏙 들어가요. 잠깐만. 다른 거 가져와야 되나? 네. 다른 걸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되겠지? 예, 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팔때 이런 식으로 이제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림샷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액센트를 매겨서 때리는 횟수가 많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안 빠지네요. 약간 휜거 같기도 하고 뭔가 내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가 연주할 때꼭 이거 가지고 가거든요. 되게 좋아요, 이거. 제가 이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선물로 사오신 건데 이게 좀알수 없는 브랜드예요. 이게 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카피라이트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셔럭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근데 되게 저랑 너무 맞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인데 아마 한국에 수입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리갈틱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브러쉬가 몇개 있는데 뭐 브랜드마다 다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 눈에 보여가지고 안 들어가서요, 이게. 예, 아무튼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이게 쫙 빠지죠, 이렇게. 근데 이 브러쉬를 셋업할 때 자기 손에 무조건 끝까지 밀어가지고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써도 되지만 이게 또 브러쉬 이게 사운드의 질감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드러머마다 이게 선호하는 위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좁혀서 조금 쓴다든지, 뭐 이렇게 넓이가 달라지고 이제 장력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혹은 뭐 보편적으로 뭐이 정도 뭐 이런 예 저는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운드를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뺀다든지 한요 정도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와이어에 이 굴곡이 있어서 이제 뭐 기어 변속하듯이 1단 2단 뭐 이런 식으로 딱 걸리게 해놨어요. 이 리갈TV 그런 건좀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브러쉬 쓸때 이제 돌리는데 이 질감이 나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나무로 돼서 이제 드러머에게 좀 편의성을 주겠다 뭐 이런 나무로 이제 마감을 좀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불편해요. 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질감이 더 있다던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쓰지 않아서 녹이 쓰려고 하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 예, 포인트는 이 위치, 이 넓어짐과 좁아짐의 위치를 이제 본인이 돌려보면서 좋은 데를 설정해서 한 포인트를 좀 정해서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뭐 예. 어떻게 쳐도 다 연주가 돼요. 운전 실력이 이제 연차가 쌓이면 되는 것처럼 당구 수치도 그렇고요. 뭔가 그런 것처럼 다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자기가 선호하는 그이 바운드가 이제 거의 없죠. 스틱에 비해선. 하지만 그럼에도 리바운드가 있어요. 약간 그 묘한 반동이 있거든요. 그것과 손이 탁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손의 어떤 이 반동을 걷어들이는 그 감각, 그 감각이 맞는 위치가 있어요. 이걸 조절하다 보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끌어올려도 돼요. 매겨서 스트로크 하는 것처럼요. 근데 좀 뻑뻑하거나 웜한 사운드가 나오진 않겠죠? 이제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사운드가 이제 웜해지는 것에 포인트가 상당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정제된 그리고 좀 잔잔하고 뭔가 편안하게 사운드를 보내주는 드럼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약간 뭐랄까요? 역할이 있는
그런 악기죠. 브러쉬라는 게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둔하죠, 또 둔하니까 그것을 또 예민하게 다뤄줘야 하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브러쉬는 이렇고요. 한번 또 집어넣고 이제 브러쉬로 스윙을 한번 쳐볼 텐데요. 똑같아요. 이 이렇게 가는 스윙이잖아요. 라이드로 치건 하이햇으로 치건요. 저희 이제 재즈 레슨에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하이햇 똑같이 투퍼로 원, 투, 쓰리, 퍼, 원, 투, 쓰리, 퍼. 이 밟는 거는 똑같아요. 예, 이걸 계속 하면서 브러쉬를 이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왼손 브러쉬를 이제 매트도로 잡고 연주를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스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야 되잖아요, 한쪽 손을. 그래서 보통 레귤러로 많이 잡습니다. 레귤러로 잡고요. 대부분의 드러머들이 왼손으로 스윕을 하고요. 오른손으로 이제 탭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돌리는 거에도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돌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하게 그 템포에 맞게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이 흘러가는 와중에도 그안 보이는 지점에 원, 투, 쓰리, 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보에 띄워드릴 텐데요. 보통은 좌에서 우로 스윕을 해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드러머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요. 거꾸로 접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스탠다드하게 레슨을 할 때는,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경우가 일로 접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른손잡이면요. 오른손으로 스윙을 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 점, 이건 여기여도 되고 뭐 여기여도 되고 이게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악보처럼 이제 이쯤 이 9시 언저리에 원이라고 보는 거죠. 마디의 첫 번째 박. 그리고 돌면서 여기가 그럼 3시가 2가 되겠죠. 뭐 3시에서 이 2시 언저리 어디 뭐 4시에서 2시 언저리가 될 수도 있죠.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안에 한 마디가 들어가는 거죠. 한 바퀴가 돌면 한 마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템포에 따라서 더블로 갈 수도 있고요. 하프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리던 일정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따로 메트로놈을 켜놓으시고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이 해도 되지만요. 그리고 이걸 돌리는 사이에 스윙을 치는 거죠. 보통 스윙이 여기 보이시려나? 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스네어에서 같이 치는 거죠. 그래서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일로 갔다가 원, 투, 예,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이제 브러쉬는 약간 또 이제 뭐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에요. 드러머마다 자기만의 어떤 액센트를 넣는 법이라든지 돌리는 법, 그리고 이제
이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오래 숙련된 그런 기술들이 다 달라요. 제일 변화가 많아요. 어떤 정형화된 뭐 8비트를 치면 뭐 이렇게 뭐 엘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본인이 습득하고 본인이 연마한 그런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드러머마다 다 달라요. 선호하는 기술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트가 있다면 차트의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되 본인의 기술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침착하게 정말 타임을 연주해주는 드러머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앞에 연주자들이 무슨 공연의 뭐 성격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연주 성향에 따라서 아 나는 침착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드러머가 좋아. 이제 그럼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겠고요. 좀 화려하고 기술 막 들어가고 엇박이 막 생겨서 헷갈리게 하고 이런 드러머가 좋아. 그럼 또 그런 드러머를 선택을 하겠죠. 아니면 뭐 같은 연습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친밀도가 높아서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드러머의 성향이 이제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이제 브러쉬죠. 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아까에 제가 가르쳐드린 이 스윕과 탭을 합쳐서요. 예, 하이햇은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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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햇하고 같이 해볼게요. 네, 끝입니다. 이게 브러쉬 스윙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약간 처음 브러쉬를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고생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습기가 좀 스네어에 먹어 있네요. 잘안 밀리는데. 아무튼, 이 스윕을 하는 이 느낌만 박자에 맞춰서 돌릴 수 있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윙을 이렇게 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합치면 되죠. 네. 이 브러쉬 스윙.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동그란 원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본인에 따라서. 저는 약간 여기는 반달 모양으로 지나갔다가, 아이고. 여기는 반달 모양으로 지나갔다가, 여기선 약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스냅이 들어가나 봐요. 제가 연주할 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꼭 동그란 원이 아니어도 박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또 느낌에 따라서 재밌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무튼 예, 그 본인이 돌리시고 싶은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꾸로 돌리시면 거꾸로 돌리고, 원을 작게 만드는 게 좋다 하면 작게 만드시고, 대신에 원의 어떤 지름을 훑고 지나가는 이 시간이 더 천천히 돌려야겠죠. 그렇게 되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패스트, 빠른 스윙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돌리기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어요. 1, 2, 3, 4, 1, 2, 3, 4. 예. 1, 2, 3, 4, 1, 2, 3, 4. 이렇게 그냥 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쓰는 거. 예. 브러쉬로, 빗자루질을 이제 해주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오른손은 거들면 돼요.
거들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한 위치에 투포만 밟아주면 좋은 스윙 브러쉬 스윙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브러쉬로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좀 새로운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잠깐 해보면 또 익숙해지고요. 또 브러쉬로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요. 저도 어릴 때 재즈 클럽이나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랄까요? 선배님들 이 연주하시는 거를 보러 이제 가거나 하면 항상 이제 드러머들은 이제 브러쉬를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제 눈에는 좀 섹시해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이번 시간을 계기로 브러쉬를 연주하는 드러머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브러쉬로 연주하는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로 발라드 한번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